난방기구나 불을 가까이 하는 겨울철, 본격적으로 추워진 날씨에 방학까지 겹쳐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던 어린이들이 좁은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화상사고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실내에 오래 머무는 겨울철 집안은 화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가스불 위에 올려져 있는 냄비와 솥, 찜통도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특히 최근 가정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온수 기능이 있는 정수기 온수 꼭지도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 어린이 화상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병원을 찾은 화상 환자 중 겨울 방학이 포함된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어린이 화상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화상의 종류로는 국물이나 뜨거운 물, 뜨거운 커피 같은 열탕 화상이 제일 많고 50% 정도 됩니다. 전기 그릴이나 뜨거운 냄비, 후라이팬 같은 고온의 물체에 피부가 직접 닿아 발생하는 접촉 화상이 그 다음으로 많고 30% 정도 됩니다. 밥솥에 증기되는 스팀 화상도 어린이 화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큰 냄비나 솥에 빠질 경우 재빨리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화상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 중증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찬물을 화상 부위에 10분에서 15분간 흘려보내 식혀줘야 합니다.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다면 그대로 흐르는 물에 식혀주거나 가위로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잘라 제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얼음을 환부에 직접 대는 분들도 많으신데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화상 부위의 혈액량을 감소시켜 상처를 깊게 할 수 있으므로 얼음을 화상 부위에 직접 대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상 부위에 소주를 붓거나 감자를 갈아붙이는 민간요법은 추가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고 물집을 터뜨리는 것도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TBS 손은열입니다.